뭐냐면은 네? 의견 대립이 좀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. 아, 선생님 스타일대로 말씀하시면 의견 대립이 아니라 다른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배웠도 아닌 걸로 하는 거지 옆에서. 아 죄송해요.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쪽박 나는 띠라고도 하잖아요. 쪽박 나야 되는 띠라고 말하면은 용기를 잃으실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좀 조심하고 가셔야 되는 띠, 뱀띠, 네. 개띠, 그 다음에 쥐띠. 그 중에 어떻게 쥐띠가 열이면 열 다 좋을 수가 있겠어. 하지만 그렇죠. 네. 그 극소수의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. 맞습니다. 그분들을 위한, 나 참 착한 것 같아. 왜? 자, 뱀띠. 네. 사람과의 결별수가 좀 늘어. 또는 망신수. 이런 게 조금 늘어.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이제 내가 생각 중에 있었던 문제인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거야. 좀 깊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일이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. 근데 이제 익숙함에 이제 속아서 끝내야 함을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. 왜냐면은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리할 거는 내년까지 이제 끌고 가지 말라 이거야. 차라리 올해 모든 걸 다 털어내시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면 내년에 그렇게 생각처럼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건강은 이제 위하고 소화기 계통 쪽으로 좀만 조심해야 돼. 개띠, 이제 술 조심, 오지랖 조심, 이동 변수, 좋지 않음, 직장이나 집 이동 이런 문서에 운이 안 들으셨어. 내년에는 웬만하면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자리를 조금 버티시는 게 좋으시다. 내년은 지금 현재 내 자리를 그냥 굳건히 지키셔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나한테 들어올 운도 아무것도 안 돼. 어떤 기분 좋은 기회가 들어와도 거기에 현혹이 되지 마시라는 거야. 지금 내 자리가 내가 이동할 자리보다 더 큰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22년도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 쥐띠 건강이 많이 안 좋아. 정신도 아픈 거고 몸도 아파. 내년에 운전 조심해야 돼. 장거리 운전, 교통사고수, 낙상, 떨어지고 깨지고 다치는 거 이런 거 많이들 조심해야 돼. 그리고 현재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. 예를 들어 부부가 됐든지 남자친구가 됐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앓이, 속 썩을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 신세를 지실 일도 분명히 있으실 거니 이렇게 말해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알고 신경을 쓰고 가시라는 거예요. 근데 GD분들은 너무 안 좋은데요. 왜냐면 금전적으로도 치고 건강으로도 치고 예, 네. 그러고 평생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옆에 사람한테도 치일 일이 있다라는 거야. 뭐냐면은 네. 의견 대립이 좀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. 선생님 스타일대로 말씀하시면 의견 대립이 아니라 다른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배워도 아닌 걸로 지랄을 하는 거지 옆에서. 죄송해요.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네. 싶은 거는 개띠 22년을 계약을 해라. 22년, 21년 잘 넘기셔라. 22년도에 만약에 이제 잘 되면은 다 내 탓이야. 여기로 와야죠. 아니 안 와도 돼. 그냥 내 탓이야. 알겠습니다.